안녕하세요, 치맛뜸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기본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호흡과 골반 그리고 복부를 컨트롤하는 느낌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필라테스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파워하우스라고 칭하는 속근육, 걔네가 바로 코어 근육이거든요. 그 코어 근육에 집중해서 내 몸을 팔을 움직여도 다리를 움직여도 내 몸통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끔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분만 투자하면 집에서 필라테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릴게요. 먼저 편한 상태로 앉아주시고요. 내 갈비뼈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어보세요. 정말 제 각각일 텐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흉곽이 확장되면서 어깨가 많이 위로 솟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데도 어깨가 계속 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필라테스에서는 이 어깨에 그리고 목에서 이어지는 요 불필요한 긴장된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내려오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깨에 힘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내가 잡고 있는 이 갈비뼈에 집중을 해서 호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울로 혹은 내가 어디 창문으로 비춰지는 내 몸을 봤을 때 숨을 마시면서 내 몸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보다 조금 덜 내 몸이 으쓱 할 거예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숨을 코로 마셔보세요. 잘 안 마셔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식적으로 코로 약간의 공기를 마시는데 그때 내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 거고 살을 보여드리면 마실 때 얘네가 옆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납작해지게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치 이 손가락으로 갈비뼈 문을 내쉰 호흡에 닫아주는 거예요.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보시면 옆구리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게 보여질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내가 이런 패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집중해서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깨나 목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조금 낮아지고 내 배는 생각보다 약간 힘이 들어가는 당겨진 상태가 될 거예요. 옆으로 봤을 때도 갈비뼈가 뒤로도 확장이 될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는 앞, 뒤, 그리고 양옆으로 내 몸통이 납작해질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호흡을 마친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줄게요.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두 번 정도 움직여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날개뼈도 툭툭 한 번씩 털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할 거냐면 골반을 움직일 건데요. 지금 옆으로 보시면 여기 제 허리에 손이 올라가 있죠. 정상적인 척추 라인은 누웠을 때 약간 뜨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그냥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골반이 지금 내 몸통 쪽으로 살짝 돌아와 있는데 저기 다리 쪽으로 골반을 조금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허리가 너무 이렇게 떠 있으신 분들은 허리에 긴장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조금만 아래쪽으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골반을 내 몸통 쪽으로 조금만 가져와 주세요. 옆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골뼈와 내 골반, 이 삼각형이 수평인 상태를 이루는 게 중립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생활 패턴과 살아오면서 변형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때문에 불편한 정도까지 억지로 중립 상태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다시 3번 정도 반복할게요. 내 갈비뼈를 바닥으로 조금 스며든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보냈다가 반복해줄 건데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내 골반에서 복부까지 이 배꼽과 골반을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호흡과 자연스러운 골반 움직임을 내 몸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숨을 마실 때는 유지를 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내 몸통 쪽으로 골반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다시 검지손가락을 따라서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몸통 쪽으로 가져와서 허벅지랑 골반이 멀어져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어깨는 가만히 있고 골반만 조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골반이 내 몸통 쪽으로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번엔 내쉬는 호흡에 가져와서 그대로 멈춰주세요. 아까는 등이 살짝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허리와 등이 닿아있는 게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다리만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골반이 들썩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때 골반을 당겨놓고 배에 힘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살포시 들어주세요. 내 몸은 뒤꿈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호흡을 얹어주세요. 내쉬었죠? 그대로 숨을 잠깐 참고 소리 없이, 반동 없이 배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가 살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바르르 떨릴 수도 있고 배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배가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내려가서 내쉬는 호흡에 배를 홀쭉하게 등 쪽으로 당기면서 호흡을 뱉어주고요. 소리 없이 뒤꿈치를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의 힘으로 다리를 들 거예요. 생각보다 몸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는 고관절의 힘이 아니라 내 코어의 힘으로 다리를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릴 때도 툭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배꼽이랑 다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쪽 다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소리 없이 들어주고요. 이때 엉덩이의 무게감은 똑같은 게 좋지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뒤꿈치를 든 쪽이 아니라 반대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좀 더 묵직하게 가지고 있어주세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소리 없이 다리가 올라올 거예요. 됐죠? 자, 한 다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이 다리를 몸의 힘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까치발을 반대쪽 다리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그 다음 양손을 배에다 대고 배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뱉으면서 숨을 뱉으면서 단단하게 만들고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엉덩이는 바닥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소리 없이 들어볼게요.
잘하셨어요. 자, 만약에 배가 들리거나 허리가 꺾이시는 분들은 이전 스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힘을 풀어버리면 내가 함께 무용지물이 돼요. 스텝을 하나씩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허리가 한 번 더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골반을 살짝 안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배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내릴 때 반대쪽 다리와 엉덩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쪽 다리씩 내려놓고 다시 마셨다가 한 번 더. 자, 잘하셨어요. 이제 하체와 몸통을 연결했으니까 목이랑 어깨도 몸통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양손을 바닥에 든 상태에서 천장이랑 내가 아이컨택을 하고 있다면 살짝 턱을 당겨서 시선이 조금 내려가도록 할게요. 나도 모르게 뒷목이 약간 길어진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보통 복부 운동할 때 목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턱을 당겨서 등이랑 목을 연결시켜 놓고 날개뼈를 등으로 더 가깝게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2cm 떼고 손끝을 마치 발끝 쪽으로 계속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내쉬는 호흡에 제 손을 따라서 정수리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목이 불편해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목이 아파요. 불편해 보이죠? 턱을 당겨놓고 시선이 부드럽게 허벅지 안쪽과 배꼽을 향하게 하면은 필라테스의 형태로 상체를 올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티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요. 한 번 더 턱 당기고 땅에서 손을 2cm 떼주고요.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자, 여기까지는 목이 아파요. 이 정도로 와서 양 갈비뼈가 서로 배꼽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몸통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소근육이 활성화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배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아요. 내쉬면서 배가 이 정도로 납작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10번에서 20번만 진행을 하시고 두 다리를 안아주면서 마무리 호흡을 10번만 해주세요. 다시 다리를 내려놓고 옆으로 살짝 돌아서 일어나시면 필라테스가 끝이 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호흡부터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상체의 컬 동작까지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호흡은 최대한 천천히 내 몸통 근육에 집중을 하면서 20회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바닥에 누워서 다시 호흡을 3번 한 다음에 한쪽 다리 들어 올리기 각각 10번 그리고 한 다리 들어 올린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를 다시 10번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상체를 컬 동작하는 거를 10번에서 2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지금부터 5분 필라테스 시작하세요.